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4 정시 전국 26개 대학의 유아교육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유아교육과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학별로 전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향성 파악을 위하여 순위화하였습니다. 정시 입결이 대학의 교육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의 유아교육과 5명 모집의 경쟁률은 3.8:1, 70% 평균 백분위는 새 과목 기준 53.67을 기록하였습니다. 11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신한대학교의 유아교육과 18명 모집의 경쟁률은 8.28:1, 70% 평균 백분위는 새 과목 기준으로 59.33을 기록하였습니다. 12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4명 모집의 경쟁률은 3.5:1을 기록하였으며 70% 평균 백분위는 새 과목 기준 61로 나타났습니다. 9위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한국교통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 21명 모집의 경쟁률은 7:1로 70% 평균 백분위는 66.67로 나타나면서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3개 영역 반영대학 가운데 9위입니다. 8위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14명 모집의 경쟁률은 3.86:1로 70% 평균 백분위는 3개 영역 기준 70.2로 나타났습니다. 7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호서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4명 모집의 경쟁률은 2.8:1로 70% 평균 백분위는 71로 나타났습니다. 6위입니다. 안양대학교의 유아교육과가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가운데 7명 모집의 경쟁률 10.29:1로 70% 평균 백분위는 75를 기록하였습니다. 5위입니다. 역시 안양시에 위치한 성결대학교의 유아교육과가 8명 모집의 경쟁률 6.75:1, 70% 평균 백분위 75.6으로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4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서울신학대학교의 유아교육과가 6명 모집의 경쟁률 6.83:1로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4위에 올랐습니다. 70% 평균 백분위는 79.3이었습니다. 3위입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총신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6명 모집의 경쟁률 5.33:1로 70% 평균 백분위 80.6이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했으면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2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강남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12명 모집의 경쟁률은 5.75:1로 70% 평균 백분위는 81.1을 기록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3개 영역 부동의 1위는 공주대학교 사범대의 유아교육과입니다. 2명 모집의 경쟁률은 3.5:1로 70% 평균 백분위는 86.57을 나타내면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능 4개 영역을 정시에서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대학도 4개 영역 반영대학으로 하였습니다. 14위입니다. 동의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3명 모집의 경쟁률은 2:1로 70% 평균 백분위 19.83을 기록하여 사실상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13위입니다. 계명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4명 모집의 경쟁률은 4:1로 70% 평균 백분위는 49.17을 기록하면서 13위로 나타났습니다. 12위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거천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의 유아교육과 11명 모집의 경쟁률은 3.73:1로 70% 평균 백분위는 59.33으로 나타나면서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1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한 원광대학교의 유아교육과 5명 모집의 경쟁률은 3:1로 70% 평균 백분위는 59.5를 기록하였습니다. 3명 모집입니다. 10위입니다. 영남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7명 모집의 경쟁률은 3.71:1, 70% 평균 백분위 62.83으로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9위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4명 모집의 경쟁률은 3.5:1로 70% 평균 백분위는 71.33을 나타내면서 9위에 올랐습니다. 8위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8명 모집의 경쟁률은 6.38:1로 70% 평균 백분위는 75.1을 기록하면서 8위에 올랐습니다. 7위입니다. 부산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14명 모집의 경쟁률은 4.6:1로 70% 평균 백분위는 77.17을 기록하면서 영남권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유아교육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6위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으로 12명 모집의 경쟁률은 7.33:1로 70% 평균 백분위는 77.25를 기록하면서 6위에 올랐습니다. 5위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유아교육과가 12명 모집의 경쟁률은 4.9:1로 70% 평균 백분위 80.67을 기록하면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유아교육과였습니다. 4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 한 과목 탐구 반영 대학에 22명 모집 경쟁률은 6.45:1, 70% 평균 백분위는 81.25로 유아교육과 가운데 4위에 올랐습니다. 3위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7명 모집의 경쟁률은 7.43:1로 70% 평균 백분위는 81.83을 기록하면서 근소하게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유아교육과가 17명 모집의 경쟁률은 3.8:1로 70% 평균 백분위는 88.33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과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과 가운데 가장 입결이 높은 대학은 중앙대학교의 유아교육과입니다. 10명 모집의 경쟁률은 5.5:1로 70% 평균 백분위는 89.8을 나타내면서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가 대한민국 유아교육과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유아교육과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3개 영역과 4개 영역 반영 대학은 나눠서 했으나 수능 4개 영역 반영 대학 가운데에서는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4개 영역 반영 대학으로 그대로 집계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